안녕하십니까. 길락시 유림TV 박성수입니다. 오늘은 소고기가 해동이 안 됐습니다. 날이 너무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요거 조금 올리브랑 스테이크용 해서 양념을 대충 좀 했어요. 그래갖고 요거 좀 구워가지고 좋게 또 한번 먹어봐야죠. 불판이 지금 데펴졌으니까 자, 올려보겠습니다. 오늘은 고구마 중류 소주, 예, 백로라고, 예,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? 예, 요거 아주 프리미엄 좋은 고급 소주를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. 요건 이제 금복주에서 나온 건데, 순수 우리나라 국산 고구마로 아주 잘 빚어서 내린 술이거든요. 요것도 한잔 해보겠습니다.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 쌀로 주조를 하는 게 이제 많은데, 이 고구마 요것도 먹을만 합니다. 맛이 괜찮은데. 아, 잘 익는다. 좋은데요? 자, 한잔 따라 보겠습니다. 뭐 요거 이제 1:1 비율로 뭐 희석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, 저처럼 또 스트레이트 원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마시고요. 예, 요 작은 잔에다가 반 정도 따랐습니다. 요거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자, 건배 한잔 보겠습니다. 뭐라고나 할까요? 좀 깔끔하고 그 고구마의 어떤 담백한 향이 좀 난다고 할까요? 예. 아우, 좋아. 안주는 청양고추. 오늘은 안 까먹었어요. 청양고추를 만들고 오늘은 가져왔습니다. 아우, 강력해. 좋아, 좋아. 아우. 아우, 다행이다. 아우. 얼었던 거라. 시네요. 올리브랑 소스 좀 이렇게 해놔가지고. 그러면은 기름이 잘 안 튀죠. 아, 오늘도 낚시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술은 적당히 먹는 게 좋죠. 요거 반병 먹으면 좀 많을 것 같고요. 적당히 조금만 마시겠습니다. 네, 한잔 먹겠습니다. 물도 맑아가지고 정숙하면서 낚시를 해도 될까 말까. 근데 지금 뭐 흔하게 조명 켜놓고 뭐 카메라 켜놓고 해. 재밌습니다, 아주 그냥. 아까 칼로 잘라가지고 좀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어요. 요거 먼저 안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한 잔 마시고 먹겠습니다. 자, 한 잔 마시겠습니다. 좋구나. 하나는 그냥 먹어볼게요. 양념이 어떻게 잘 배진 않았겠죠. 얼었으니까 고기가. 짭조름하니. 멀마다. 청양고추 하나. 백만. 아유, 매워. 야. 겉에는 조금 타게, 바삭하게, 그렇게 해가지고, 가위로 딱 잘라서, 안에는 뻘건하죠. 예. 그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. 밥도 한잔 먹을까.
밥도 잘 됐어. 술은 잘 못 하는데 이거 술맛 땡기는 날이네 오늘. 좋습니다. 아, 하나 더 먹겠습니다. 자, 아, 좋아. 안주는 뭐 김치 먹으면 되지. 확실히 밖에 나오니까 그냥 쌀밥에다가 김치만 먹어도 진짜 맛있네요. 야, 아우, 맛있겠어. 야, 먹을만해 우리나라 술. 먹을만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술이 진짜 좋습니다. 세계 어느 나라 술을 먹어봐도 저희 나라 같은 이런 또 술 맛이 없어요. 물론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 자기네들이 평생을 만들어서 먹고 했던 어떤 음식, 술도 음식이지 않습니까? 각 나라 사람 맛이 있겠지만 냉정하게 따지고 봤을 때 저희 나라 술은 참 좋습니다. 아, 오랜만에 또 백로이가 한잔 먹으니까 좋네요. 와, 고추가 맵긴 좀 맵습니다. 저도 매운 걸 진짜 좋아하는데, 아, 이거 시골에서 가져다 주신 건데 진짜 맵네요. 스테이크 정말 잘 익었죠? 자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와, 윤기가 뭐 끝내주네요. 진짜 맛있겠다. 와. 고기는 크게. 안에는 핏기가 있고 딱 수분이 좋죠. 지금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. 요거 딱 먹으면서 불을 이제 약하게 해놓고. 그래도 양념해서도 기름장 찍어 먹어야 맛있죠. 진짜 맛있습니다. 백로 한 잔이 안 들어갈 수가 없네요. 맛있겠습니다. 이야, 진짜 맛있다. 와, 딱 해서 먹는 거지 뭐. 생마늘도 하나 먹어주고요. 청양고추도 잘 먹겠습니다. 저희 어머님표 김치를
저희 어머님이 담그셔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김치가 진짜 맛있습니다. 고기가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. 막잔이 될 것 같은데요. 가늠이 안 가는데 너무 다 먹으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거의 지금 반 조금 안 되게 먹은 것 같아요. 예, 고기도 남고 밥도 남았으니까 일단은 요거 이렇게 먹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생각해보니까 애껴 먹어야 되네. 야. 마지막 고기 한 점. 내일 먹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이제 막잔의 술이 남았네요. 이것도 애껴놨다가 밥 먹으면서 또 한두 잔씩 먹어줘야죠. 마지막 고기와 마지막 술이 남았습니다. 이걸 먹으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. 예. 술을 먼저 먹겠습니다. 자, 건배. 아우. 고기를 한 점 찍어서 먹고 한국산 한무 와인.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.